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자, 저희가 시간이 많이 좀 지났군요. 얼른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삼성전자, 저희 이제 제목이 삼성전자 TSMC 넘어서나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네.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이분 이제 반도체 전문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영산 선임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랑 한 두 번 정도 뵀었죠? 아니, 지금이 두 번째. 예, 오늘이 두 번째인가요? 네네. 네. 그때도 이제 나오셔서 굉장히 화제가 좀 되셨는데, 아, 오늘도 한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최근 삼성전자가 가격이 뭐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4만 전자에서 6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 예. 왔는데,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우리 최영산 그 위원이 보실 때, 연구원이 보실 때. 에, 삼성전자의 어떤 기업 실적과 주가는 2021년도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때 이제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린 내용이 하이닉스보다는 전자를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자는 목표 주가는 이제 10만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이상까지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게 일단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밸류에이션하는 방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네. 이때 뭐 SOTP라는 Sum of the Parts라 그래서 각 사업부별의 밸류에이션을 녹이는 방식도 있고 네. 아니면 12개월 선행 BPS를 반영해서 12개월 선행 PBR 방식으로 밸류에이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12개월 선행 PBR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TSMC가 리레이팅 됐던 사이클을 다시 봐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리레이팅이라는 게 TSMC의 평가가 바뀐 거. 그렇죠. 예. TSMC,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받고 있는 12개월 선행 PBR이 두 배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9만 전자인 상황에서 예. TSMC가 현재 6배를 받고 있어요. 예? 똑같은 척도로 봤을 때 그러면 3배 차이 난다는 그렇죠. 거예요?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주고 있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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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TSMC가 항상 밸류에이션이 계속 올라왔느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네. 2018년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는 TSMC도 박스권의 밸류에이션에 갇혀 있다가 네. 19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리레이팅 새로운 네. 밸류에이션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 자체가 대만의 UMC나 이런 경쟁사들이 10나노대의 EUV 공정으로 못 넘어온다라고 아. 선포를 하면서 예. TSMC가 훨씬 더 리레이팅이 됐다는 거죠. 예. 삼성전자도 약간 그거와 비슷한 사이클을 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봤던 고점 밸류에이션인 1.5배에서 1.7배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 할증 사이클이 밸류에이션을 더 플러스해주는 사이클이 TSMC처럼 지금 오고 있다. 네. 그 요인이 뭐예요? 그럼 TSMC는 예를 들면 UV 공정에 대한 베타성, 그러니까 네. 독점성 이런 것들이 릴레이팅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면 네. 현재 삼성전자의 릴레이팅의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파운드리에서의 EUV 독점력이 TSMC랑 함께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가 전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의 점유율은 TSMC 60%, 삼성전자 40%라는 네.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도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D램, NAND 합쳐서 거의 40%인데 네. 10나노 이하의 파운드리에서 이미 40%의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네. TSMC의 리레이팅과 유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을 거고 EUV 장비를 단순히 파운드리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또 D램에도 적용하면서 D램에서의 또 기술적인 우위를 격차를 벌려나갈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삼성전자도 TSMC처럼 밸류에이션을 높여도 되고 밸류에이션을 좀 높인다라고 봤을 때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네. 1.5배에서 1.7배에서 약 50% 정도의 밸류에이션의 할증을 정도 부여를 하게 되면 2.25배에서 한 2.5배를 넘는 수준까지 밸류에이션 영역이 좀 확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가
한 이제 10만 원에서 11, 12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3프로 TV 오래 들으신 분들은 릴레이팅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텐데 릴레이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연간으로 50조를 벌었을 때 주가가 9만 원이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 그러면 야 이거를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그러잖아요. 몇 배 줘야 된다 이런 건데 어떤 기업체 활동의 변화를 애널리스트를 볼 때 이건 약간 더 줘야 되네라고 생각했을 때 이익은 그대로지만 주가는 예를 들면 12만 원, 13만 원 가도 된다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레이팅, 릴레이팅이라고 이제 네, 표현을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그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거죠. 애널리스트도 하고 뭐 네.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TSMC랑 비교해서 본다면 충분히 한 11, 12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네.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하이닉스도 그렇습니까? 하이닉스는 릴레이팅 대상이에요? 하이닉스는 릴레이팅 대상이 되기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네. 뭐냐면 메모리 산업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밸류를 더 받는 것도 이제 예. 파운드리 때문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거의 퓨어한 메모리 업체이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더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요소가 많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하이닉스가 소위 말해 리레이팅이 되려면 네. 인텔 랜드 사업부를 인수한 가치가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인텔 랜드 사업부 가치를 반영하는 시점이 이제 올해 연말 정도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을 네. 더 받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 메모리랑 예를 들어 파운드리랑 레이팅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파운드리가 훨씬 더 영업이익이 높아갖고 거기 레이팅을 더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성장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거기 더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밸류에이션을 더 주는 이유는 네. 결국에는 이익이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메모리는 네. 이익이 많이 나오는 비즈니스인 건 맞지만 네.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네. 경기에 이제 산업의 사이클에 너무 이렇게 부침이 있는 그렇죠. 삼성전자도 주가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TSMC는 꾸준하다는 거죠. 그렇죠. 독점성이 강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조금 더 네.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더 네. 높게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리레이팅의 대상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켜보자. 이런 지켜보자.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TSMC 오케이. 그 부분 인정하는데 그런데 있잖아. 이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쪽에 슈퍼사이클 한번 오면 겁나 돈 번다. 그럴 때 한번 걸리면 TSMC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게 지금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메모리 쪽의 슈퍼사이클.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네. 하이닉스도 사실은 지금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과연 지금의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슈퍼사이클이냐.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을 정의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정의하는 슈퍼사이클은 수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수요가 끌고 가는 사이클이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사이클은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 하는 말이 공급이 축소됐고 재고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는 코로나 때문에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개선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직전에 저희가 16, 17년도에 봤던 직전 상승 사이클보다는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진 않다. 16, 17년도에는 예를 들면 그 빅테크 업체들이 야 그렇죠. 서버들이랑 빨리 좀 줘. 그렇죠. 나만 줘. 이렇게 해서 가격을 막 가수요로 막 폭증시켰다면 그렇죠. 지금은 그런 정도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서버 수요라는 게 한번 크게 터지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요가 이끄는 상승 사이클이 나왔던 거고 지금은 그 정도의 사이클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수요의 기저효과가 일단 바탕으로 올라가는 사이클 같습니다. 근데 그 메모리 업체들 3사의 어떤 설비 증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그때는 공급을 또 늘리는 것들을 기민하게 했다면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오케이 나 이거 즐길래 가격 상승 한번 즐겨볼래라는 그런 입장으로 판단해보면 피해 상승이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이라는 게 글쎄 그 기울기 절대 금액의 상승은 모르겠으나 기울기의 상승은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축소된 게 네. 앞으로 DRAM 3사 업체들이 계속 전략적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가격에 대해서 오르는 거가 이번 사이클에서 정당화될 수는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수요의 이제 구성
이제 그 구성을 하는 그 비중도 되게 중요한데 네. 이번 사이클은 일단 모바일이 조금 더 수요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서버보다는 가격이 오르기는 조금은 버거울 것 같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네. 그 빅테크 같은 서버 업체들이 많이 사가야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모바일, 뭐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애플 이런 업체들이 가져가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하는 거죠. 네. 네. 서버 한번 바꿀 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버의 교체 주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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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인텔의 신규 CPU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DDR5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격을 올리는 효과는 나오게 됩니다. 네. 네. 교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올 수는 있죠. 네. 네. 하지만 아직 확실히 뭐 그게 언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서버 사가는 그때 상갈 때는 얘네들이 워낙 돈이 많은 애들이고 그 뭐라 그래 덩어리가 크니까. 네. 네. 네? 우리도 그렇잖아. 보면 뭐 큰 덩어리 들어온다 저거 그러면은. 근데 이제 휴대폰 파는 여기도 크긴 크지만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아, 조금 깎아줘봐 이런 구매자들이라면 네? 네. 예를 들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건데 아 줘봐 그냥 줘 이렇게 한다 이거야. 얘네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렇지. 얼마? 어디 줘봐? 네? 아니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 구글 전화 얼마야? 줘봐 이렇게. 걔네도 가끔 깎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성격이었지 않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버 업체들은 비탄력적으로 좀 조절을 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빠지더라도 물량을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고 대신에 물량이 필요하면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그냥 가져갑니다. 네. 근데 모바일 업체들은 탄력적이죠. 네. 가격이 조금 올리면 조금 덜 가져가고, 네. 가격이 조금 빠지면 가져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2021년, 2022년, 2023년 이제 쭉 예측들이 되실 거 아니에요. 네네. 대략 어느 정도 그림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뭐 아주 먼 미래까지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사이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DRAM 가격이 오르는 추세가 지속이 될 것 같다. 내년 상반기. 22년 상반기까지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는 그 폭이 중요한데요. 중요한 네. 측면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폭이 3분기까지가 피크를 찍고 4분기랑 내년 1분기, 2분기는 상승폭은 조금 내려온다. 가격 상승은 지속이 되지만 네. 그러다가 내년 하반기에는 가격이 약간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뭐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게 2023년까지는 약간의 이제 미니 다운턴이 온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네. 약한 메모리 사이클이 오고 네. 2024년이 진짜 강한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 24년이요? 상황입니다. 네. 왜요? 그때는 제가 예상을 하는 게 자율주행이 이끄는 새로운 메모리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자동차에 들어가면 반도체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뭐 못 만들다 뭐 중국에서 뭐 도요타 그 셧다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쪽에 그럼 투자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주로 이제 파운드리나 이런 네. 쪽의 얘기인데 네. 자율주행이 드리븐 자율주행이 이끄는 이제 메모리의 슈퍼 사이클이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메모리가 네. 그렇죠. 네, 물론 파운드리도 좋겠죠. 아, 원래는 안 들어가던 게 들어간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많이 들어간다. 자율주행이 뭐 레벨 4나 레벨 5 같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 네. 네. 기존에 탑재되는 양 대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에 탑재되는 대당 탑재량이 메모리가 80기가 정도가 된다. 80기가. 네. 현재 모바일이 대당 탑재되는 게 약 4기가에서 5기가 정도가 됩니다. 거의 20배 가까이 모바일보다 탑재량이 많은 이제 메모리 양이 그래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 차, 자동차가 연간 출하 물량이 약 9천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모바일 기준으로 좀 환산을 하게 되면 네. 모바일 기준으로 약 20배 정도 곱했을 때 약 뭐 네. 18억 대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됩니다. 네. 현재 모바일이 약 14억 대 정도의 시장이죠. 네. 근데 전체 D램의 이제 수요에서 네.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큰 시장이 자율주행에서의 메모리 수요로 이어질 수 있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슈퍼사이클은 수요가 이끄는 사이클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는 사이클이 자율주행이 될 거다. 아, 근데 네. 그 수요는 아까 우리 그 모바일과 그 서버 쪽의 그 수요의 성격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네네. 비탄력적이고 하나는 탄력적. 그 자율주행의 수요는 초기 국면에서 훨씬 더 비탄력적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항상 무조건 해야 되니까 경쟁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초기 국면에서는 항상 강하게 가져가는 흐름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지.
그래서 제가 보는 뷰는 제가 보는 관점은 긴 시계열로 봤을 때 네. IT 이제 하드웨어 제품의 역사가 처음에는 TV로 시작을 하고 네. 그게 PC가 되고 그게 스마트폰이 되고 16, 17년도에는 그게 클라우드라는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로 그렇죠. 이어졌거든요. 네. 그 다음에 큰 흐름은 수요에서 나오는 건 자율주행이다. 네. 그래서 이 큰 흐름의 수요 변화가 한 번씩 생길 때마다 네. 슈퍼사이클이 한 번씩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나오는 시기는 2024년이 될 것 같고 네. 그 전까지 지금 한 3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약간의 상승 사이클과 약한 다운 사이클이 한 번 정도 나오게 될 것 같다. 2024년 만약에 저 사이클 온다고 치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치면 대략 언제가 가격은 가장 좋습니까? 24년을 이제 지나고 있는 그 중간 지점이 아마 가격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네. 주가. 아, 주가 측면에서. 네. 아, 전 주가만 물어보는 지금 주가를 물어보는 거. 아, 네. 네. 주가 측면에서 이제 9%가 가격이라는 건 그 네. 주가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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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가격은 저한테 의미 없어요. 주가는 이제 선반영하는 흐름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렇겠죠. 네. 보통 이제 6개월 네. 아주 빠르면 1년을 반영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가 아마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반영하면서 올라가겠죠. 네네네. 네, 메모리 가격은 빠지고 있지만 2023년에 네. 오히려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산 그 위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반도체 우리 저 양사가 있잖아요. 네. 반도체만 하는 하이닉스가 있고 반도체 외에도 혹은 반도체 권역에서도 비메모리 쪽에 진출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보완할 때 삼성전자 쪽에 훨씬 더 웨이트가 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 그게 사실이죠. 네,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도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저희 시간에 그 많이 나오신 분 중에 한 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메모리 사이클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한 네. 예측. 그걸 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투자자들 지금 시청자들이 6만 3천 분 가까이 들어와신데 이분들의 가장 지금 키난 질문은 뭐냐면은 야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그죠? 뭐 단기적으로 따져서 저도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른 거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우리 최용산 연구원이 보실 때 지금 현재 메모리 업황 거기다가 TSMC가 하는 비메모리 쪽에 어떤 그 팔로업 하는 거 패스 팔로워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추세 중간쯤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이건 고점에 있는 건지에 대한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추세의 중간에 있다. 추세의 중간에 있다. 네, 네. 뭐 사실은 단기 주가를 예측하는 거는 매우 어렵겠죠. 그렇죠. 네, 이게 그래도 뭐, 하셔야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예측을 했을 때는 지금은 네. 추세의 중간에 있고 네. 삼성전자가 갈 길이 멀다라고 네.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500조를 넘었는데 네. 네, 길게 봤을 때 저는 뭐 자율주행도 있고 네, 네. 그 전에 비메모리의 값어치가 훨씬 더 반영이 더 많이 되어야 되고 네. 네, 또 뭐 폴더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가전 사업부라든지 아니면 통신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다각도로 부각되면서 함께 좋아지는 사이클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IT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레벨이나 이익의 추정치나 여러 가지 방향성이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어차피 주가라는 건 상대 평가잖아요. 네네. 아니 뭐 삼성전자 한 주식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게 대만의 TSMC를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야 저기 비메모리 1등이잖아, 55%, 그죠? 그렇죠. MS가 55%잖아. 삼성전자는 한 18% 정도 되죠. 맞아요. 근데 메모리 쪽에 1등이고 휴대폰 세계 1등이고 여기도 진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우리 삼성전자가 잘하는 건 패스트 팔로워니까. 저거 50% 유지시킨 다음에 나머지 잡아먹어 30%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제 생각이고 네. 많은 분들의 기대란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 시나리오가 맞다면 향후 한 5년 만에 18%에 30% 가까이 추격을 한다면 네. 지금 멀티플 릴레이팅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TSMC 25배쯤 되나요? 네. 그거는 이제 퍼로 계산했을 때 퍼로 네. 25배쯤 봤을 때 삼성전자 뭐 한 10배 초중반 네, 그 정도잖아요. 네. 그 더블업이거든요. 이게 더블업. 근데 그 간격을 놓치면 높이면
그 간격을 좀 줄여준다라는 확신이 그렇죠. 있으면 네네네. 야, 더 가야 되는 훨씬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TSMC가 추세가 살아있는 한 삼성전자를 버려야 될 이유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맞습니다.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예. 네. 이미 메모리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전략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예. 너무나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비메모리도 지금 이렇게 패스트 팔로워로 예. 점유율이 30% 그 이상까지도 만약 가게 된다. 네. 반도체는 메모리 아니면 비메모리거든요. 예. 네.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둘 다 점유율을 30%에서 40%를 가져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만드는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TSMC는 모든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의 생산 공장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비메모리와 메모리 모든 반도체의 생산 공장이 될 수 있는 그 기반을 지금 굉장히 잘 닦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더 이미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삼성전자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상승 사이클의 고점 밸류에이션에 지금 딱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한 이제 밸류에이션 차이가 앞으로의 사이클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네. 그 아까 초반쯤에 목표 주가가 11, 12만 원 정도입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게 일단 12개월로 봤을 때는 12개월. 네. 근데 이제 상황을 조금 더 뭐 네. IT 산업의 변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 네.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 아, 왜냐면 이제 저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네. 이제 왜냐면 이제 지금 현재 9만 원은 아니에요. 9만 원인데 목표가 11이야? 야, 이거는 우리가 갈 길은 근데 이게 이제 개별 종목이 아니거든. 거의 네. 지수화되어 있는 주식이거든. 그렇죠. 점점 비중이 네, 이게 아, 이러면 예를 들어 이게 바이오 않다. 주식이다. 그러면 예를 지금 어떤 바이오 신약 개발 주식이 9만 원인데 지금 목표 주가 11만 원. 일단 방송 끝내시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조금 제가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네. 삼성전자 목표 주가 내지는 이 그 삼성전자의 주가를 구성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채널 돌려. 어차피 나 안 갖고 있거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6만 5천 분이 들어야지. 그만큼 이게 삼성전자가 네. 중요해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부러지면은 삼성전자 주가 부러지면 우리 주식 다 영향 받는 거기 때문에 그죠? 알겠습니다. 한번 좀 고민 좀 해볼게요. 근데 반도체주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으면 그 반도체 관련된 또 수많은 체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들은 지금 별 움직임이 좀 없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네. 물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약한 것도 있었지만 네.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를 사실은 따라잡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는 아직도 반도체 중소형주들 중에서 저는 기회 요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이제 그럼 반도체 주식들이 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는 약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메모리 투자가 뭐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네. 조금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는 약세를 보였는데 제가 보는 시점은 메모리 투자가 줄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는 확연하게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투자 규모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D램과 NAND의 미세화 공정을 계속 거치게 되면서 거기서 필요해지는 장비 소재 부품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충분히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회를 활용해도 된다. 그 중에서도 장비죠. 장비도 있고 소재 부품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은데 네. 제가 보는 시점은 기술 격차를 조금 더 벌려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이 조금 더 뛰어난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을 역시나 또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 아니면 장비 부품 하는 저기 업체들 가운데도 이게 메모리랑 파운드리 뭐 그러니까 비메모리 이거를 이제 구분하나요? 구분되는 기업도 되죠? 있고요. 아. 네, 그러니까 메모리만 하는 업체도 있고 비메모리만 하는 업체도 있고 그럼 네. 둘 중에 그러면 파운드리 쪽이 조금 더 유력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 노출도가 많을수록 네. 또 밸류에이션을 더 주겠죠 시장에서는. 아, 네. 그러니까. 하지만 둘 다 같이 하는 게. 네. 부품 장비도. 네, 맞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쭉 우리 최용산 연구원께서 이렇게 쭉 그 분석을 해놓으셨죠 리포트로. 네, 맞습니다. 그 리포트를 주시면 네. 저희가 시내 자료실에 올려서 왜냐면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개별 종목에 대해서 다 팔로우를 못 해드리니까 네. 그걸 주시면 저희가 네. 시내 자료실에 올리고. 우리 리포트를 좀 읽으시라고 그렇게
끝으로 가시기 전에 뭐 반도체 관련된 이거 뭐 투자 전략 팁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좀 네.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그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방식이 네. 가격과 투자 그리고 기술 이 세 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반도체 산업을 분석을 할 때 가격에 대한 분석이 끝나니까 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투자에 대한 조금 뭔가 불안 요소가 커지니까 네. 중소형주들이 조금 쉬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포인트인 기술이 이제는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기술 격차를 벌리려고 할 때 그때 필요해지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이제 봐야 된다. 네, 그런 업체들은 또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리레이팅 사이클이 삼성전자와 네. 함께 나와줄 겁니다. 가격 궁금하네. 투자 기술 중에 기술 무지 궁금해. 어떤 회사지? 그 회사들이. 아니 논리 구조가 맞잖아. 그런 네. 회사 네. 진짜 그거에 속해 있는 회사는 네. 이익이 늘어날 거거든. 그렇죠. 네. 네. 리포트를 봐야죠 그러면. 리포트 봐야지. 네. 리포트 어디 있어요? 주시겠지.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시내 자료실에 올려야죠. 네.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페이지투 앱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앱에 올리죠. 앱에. 네. 자, 오늘 저희 반도체 이야기 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영산 선임 연구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